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박정호의 현장 분색은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이죠. 박영수 특검팀의 마지막 수사 날인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면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승인 사유를 밝혔는데요. 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충분히 수사가 진행됐고 주요한 뭐 사람들을 기소했고 그 관련자들을 수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 특검 수사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 이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4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모여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승인 결정을 비판했고요.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에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이는 이른바 4+4 회동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 야당을 비롯한 우리 어제 제가 본 시청자분들의 댓글이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보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상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할 것이라는 의견이 컸었죠. 왜냐하면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게 하는 특검 수사를 연장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었고요. 하지만 뭐 검사 출신인데 이렇게 수사기간이 모자란다고 특검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걸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걸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정의당 의원들이 총리 공간 앞에서 농성을 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고 하겠다, 면담을 하겠다라면서 그 추운 바닥에 앉아서 농성을 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다음 날 만나서,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만나서 면담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정의당이 어제 심상정 대표가 장윤선의 팟장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정의당이 야당의 입장,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거든요. 분명히 충분히 국민의 입장과 야당의 주장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전화까지 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에, 어제 아침 9시 반에 입장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직접 발표한 게 아니고요. 공보실장을 시켜서 대리 발표하게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안들은 발표할 때는 직접 뭐 다른 관계 장관들도 세워놓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정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대리 발표를 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 어제 더 이상의 특검 수사 연장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발표문을 보면 팩트랑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요.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주요 뭐 관계자들, 혐의자들을 조사했다고 하고 기소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조사하지 못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점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고 최순실,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 이 이어지는 이 청탁 그리고 특혜, 뇌물 이런 것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많이 소명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의 입장만을,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역대 최대 인력 규모가 투입됐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전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 특검이 있었죠. 그리고 전국 안정, 뭐 이 우리나라가 찬반으로 나뉘어서 뭐 혼란스럽다 뭐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켰는데 글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책임, 근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박근혜 최순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바로 국정 혼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밝혀서, 정말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특검 수사를 이렇게 뭉개버리는 것, 이게 과연 전국 안정을 가져오고 혼란을 수습하는 그런 하나의 정책이 될까요? 자, 이렇게 되묻는 많은 분들의 의견,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민심을 어떻게 야당이 받아 안을 것인가, 이게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탄핵, 이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특검법, 이 특검법 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야사당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9시부터 오늘 이 4+4 회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실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제적 의원수 과반이 넘어가면은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150석. 근데 야3당을 합친 의석수는 166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물론 뭐 부작용 이런 걸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죠. 보수층의 결집, 그리고 황교안 총리에게 대선 출마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라는 뭐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이걸 불승인해버린 황교안 총리, 이대로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사당 대표와 야사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데 총리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특검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실 지금 법사위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은 이 전체 회의에 이 특허법 개정안 상정시키지도 않았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 여야 합의가 관례다라는 걸 내세웠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뿐입니다. 자, 어제 정세균 의장이 입장을 내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을 비판을 했었는데, 자, 야당의 입장이 정세균 의장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그걸 정세균 의장이 어떻게 받아 안을지 저희 오마이TV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화면을 국회 접견실로 넘겨서요, 야당 4+ 회동 그 현장 모두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자, 손도 한번 잡.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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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립니까? 네,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 결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을 통해 자신은 무죄이고 모든 잘못은 국회의 탓이라고, 방해가 심합니다.
다시 한 띄워볼까요? 무슨 마이크가 있나요? 해보세요. 네,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을 통해 자신은 무죄이며 모든 잘못은 국회의 탓이다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활약으로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들의 저지른 죄가 하늘을 찌르는데 참으로 후한무치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대행이라고 둘 사이에 불순한 교감 아래 이루어진 특검 고사 작전이라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까지라며 레일을 끊고 기름을 끊으며 강제로 세운 특검 열차인 것입니다. 무면허 기관사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자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의 역을 향해 달려가던 특검 열차는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5건의 수사 대상 중에 수사가 끝난 것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수사의 목적을 완성했다고 단정 짓는 이유가 오직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을 감싸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야사당은 압도적인 탄핵 과결을 이뤄낸 저력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낼 것입니다. 탄핵 완수는 물론이고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해야 되겠습니다. 자유당은 야사당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자유당은 대한민국 국회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안 할 겁니까? 야사당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직권 상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도 모색해 갈 것입니다. 이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짧게 하니까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참으로 오만방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줬으면 했는데 끝까지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국민을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까지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고도히 흐르는 역사의 발전의 길로 꼭 인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소드립니다. 박영수 특검은 성공을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가 있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불발로 끝났고 모든 국민의 원망의 대상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검은 새로운 수사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또 미진한 수사가 여러 건이 남아있습니다. 특검법에 나와 있는 대로 30일간의 수사기간은 법 정신에 의거해서도 반드시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는 포기한 채
박근혜, 최순실 직무대행을 했고 변호인 역할을 함으로써 역사에 국민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마땅히 우리 국민은 규탄해야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탄핵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총리 후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탄핵이 어렵다, 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것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하신 분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고 면피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또 이러한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출신 정의원 의장은 외국에서 테러가 났는데도 국내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을 적용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의장은 대통령이 유고인 이 상태를 비상사태로 보지 않으면 어떠한 것이 비상사태인지 우리는 의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야만이 상정을 할 수 있고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집권상정할지 할 수 없다고 하는 정세균 의장의 궁색한 언행에 대해서 우리는 심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황교안 대행의 탄핵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설사 이것이 실효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국민으로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역사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은 지금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파렴치한 언행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자유한국당도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철저히 짓밟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합니다. 자신을 총리로 임명한 대통령 1인에 대한 황대행의 잘못된 의리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대행마저 다시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계사적 유례없는 치욕의 역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법치의 최고 권위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공공연히 겁박하고 그 판결에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세력 간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대단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법 앞에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그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야사당 대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다른 정당은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국정농단 세력의 제약을 철저히
밝혀내어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 정의란 무엇인지 떳떳이 말할 수 있도록 특검법 제재정을 포함한 그 모든 방안에 대해서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함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오늘로 강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장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뻔뻔하고 집요한 국정농단 세력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에 대한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걱정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제 사당, 야사당 원내대표들께서 이미 합의한 대로 새로운 특검법을 빨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박영수 특검 시즌2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고 특검을 사실상 강제 폐쇄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원이 승인한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 조건을 넘어서 지금 특검을 사실상 강제 종료시킨 것입니다.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이런 인식이 이런 헌법적 권한을 사익을 위해서 또 정권을 위해서 남용해왔던 그 역사가 오늘날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법적인 논리 이전에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이런 불순한 의도에 입법부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총리 안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에 이런 직권남용 사태를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선 총리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피하기 위한 그런 타협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관련해서 광장에 모인 200만 국민은 단호히 어떠한 타협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뜻을 우리 야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불가피하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때에 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철저히 견제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국정농단 의도를 좌절시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특검법을 발의할 때도 이번 특검은 특별히 그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검 연장 승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승인 권한을 갖도록 저희가 안을 낸 바가 있는데 그 점이 특별하게 고려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23일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법 테두리 안의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혁명을 원하는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일상적인 그런 판단 기준을 갖는다면 국민의 개혁 의지에 부응하기 어렵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비상한 수단을 우리가 강구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야당들의 노력이 저는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국회에서 야당들의 단호한 의지 또 확실한 사전 조치들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라도 우리 야당들이 국민들의 걱정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그런 결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대표님들께서 한 말씀씩 주셨는데요. 저로서도 아까 방금 박지원 대표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선 총리 후 탄핵을 하지 않아서 유감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심상정 대표와 같은 견해입니다. 만약에 총리 논쟁으로 대통령은 총리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이양한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총리에 대해서 서로 정치권 제밥 노름을 했다고 한다면 탄핵 국면까지 끌고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선 후퇴, 선 총리 후탄핵 그런 걸 다 물리치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퇴진에 불응할 경우에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당의 총의로 모은 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탄핵 국면을 주도하면서 그런 총의를 모으는 것은 의원 각자의 판단인 것이고 특정 대선 주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은 특검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수사 미진과 수사의 필요성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요구에 기속 재량 행위로서 따랐어야 하는 것인데 월권을 하고 대통령을 비호하고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과 당정협의라는 미명 아래에 국민을 배반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정농단을 엄호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황 총리의 탄핵까지도 논의를 모아보자 하는 점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야사당이 서로 남탓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탄핵 때처럼 이번에도 국민의 신임에 충실한 그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하시죠. 남 탓이 아닙니다. 자기 탓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민들과 제가 선 총리 후 탄핵을 제안했을 때는 이미 대안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순실, 우병우 사단의 인적 청산을 하고 탄핵을 추진하자 했습니다. 만약 오늘의 바른정당이 즉 당시의 비박들이 탄핵에 협력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탄핵을 성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비박 의원들은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지키면서 질서 있는 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렇지만 당시 모 대통령 후보는 혁명적 상황 청소 운운하면서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을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해달라는 것. 만약 선 총리 후탄핵이 되었다고 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사교과서나 개혁입법 등이 이렇게 부진했겠는가. 또 그렇게 해서
중립적 내각이, 거국 내각이 설립됐다고 하면은 탄핵 안 됐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어제 사당 원내대표들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합의한 것으로 반영하고 오늘은 그러한 문제도 논의하고 또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 왜 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더 생각해보는 더 검토해보는 그래서 황교안 대행과 특검 연장 수사에 대한 그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고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서로 간의 오해도 전 없다고 봅니다. 늘상 정치권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 하면서 모든 것이 그 당리당략, 자기중심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논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바른정당이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도 그 시점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에 앞장을 섰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분당 그 이후에 풍찬 노숙을 하면서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정치공학적으로 또는 선거공학적으로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시고 정치를 합시다. 저기 자, 뭐 각 당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견해 차이는 얼마든지 또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최종 평가는 국민들이 함께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모두 발언을 마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내대표님들이 한 말씀씩 하셔야 될걸 대표들이 두 마디씩 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발언 마치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 좀 자리를 비켜주시면 저희 회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전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물도 한 잔 주고 오래라. 농계 전환하고 있다가 발표사항 있으면 경로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이번 주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원내대표님들 저쪽으로 건너가시죠. 원내대표님들 좀 맞은편으로 건너가시죠. 네, 지금까지 야당 야4당의 4+4 회동 모두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야4당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는데요. 근데 이게 선 총리 후탄핵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또 모두 발언이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먼저 야4당 대표들의 모두 발언을 한번 정리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반에 마이크 작동이 잘 안 돼서요. 약간 좀 늦어지는, 지체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재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모든 것이 국회 탓이다.
그리고 언론 탓이다. 대리인들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주장, 그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지 못한 특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특검, 특검 열차는 계속 달려야 하는데 지금 레일이 끊겨 있다.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특검 열차를 계속 달리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야사당의 요구를 들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등 미진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박영수 특검법이 제정됐을 당시에 그 특검법 정신에 따라서 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초안을 만들 때부터, 그리고 이게 국회에 통과될 때부터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도 그렇고 당연히 연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봤었고요. 이게 주어가 특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 승인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연장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특검, 특검이 주어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특검이 수사가 미진하고 더 할 게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수사기간 요청을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고 그거를 대통령이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데요. 자, 그 말을 박지원 대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순실의 직무대행이다, 역사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가 아니라서 직권상정이 안 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서 유감을 표시했고요. 이게 뭐 사실 절차상으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직권상정하기도 쉽지 않고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야 이 원내대표 합의, 그리고 여야 간사의 합의, 이런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한 법사위에서도 상정돼서 통과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권상정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내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동참하라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서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이 선총리 후 탄핵을 그래서 주장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뭐 이게 뭐 뒤에 다시 또 추미애 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독재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대한민국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과 함께했다. 특검법 재제정을 포함해 모든 것을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바른정당은 황교안 총리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정병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었죠. 황교안 총리가 법을 위반한 게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4+4 회동을 통해서 이런 입장이 좀 바뀔지, 야사당이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먼저 정치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기력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을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야사당 원내대표가 어제 합의한 대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박영수 특검 시즌2를 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 조건을 넘어서 강제 종료한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특검법을 발의할 때부터 국회의장이 이 수사기관 연장 승인권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특검이기 때문에 이 연장 승인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에게 줘야 한다 라고 정의당이 주장했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3일 그날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날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주 초부터 정의당이 로텐도홀 계단 아래에서 수사기관
연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 본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었죠. 특검 수사기관 연장을 요구했었는데요. 23일. 그때 기회가 있었다. 그때 직권상정을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직권상정은 법 테두리 안에 있다. 국민들은 혁명을 원하는데 국회는 일상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의 노력도 부족했다. 이제라도 야당이 국민들의 걱정에 응답하는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선 총리 후 탄핵 박지원 대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 총리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피하기 위한 아니었다. 하지만 수백만이 모인 촛불 민심은 그게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 그걸 받아서 국회에서 탄핵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그런 논리를 펼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도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선 총리 후 탄핵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유감이다. 만약 총리 논쟁으로 정치권 잿밥 노릇했다면 탄핵 전국에 못 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자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이 수사 미진했다는 수사기관 연장 요청안을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 힘을 모으는 자리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 총리 후 탄핵 제안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때는 뭐 준비가 돼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 비박은 탄핵에 앞장서고 있었다. 당시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했다라면서 하지만 모 후보는 거절했다라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를 겨냥을 했습니다. 오늘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말라. 선 총리 후 탄핵이 됐다면 개혁 입법도 됐고 더 전국이 잘 풀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이 자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 그리고 새로운 특검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선 총리 후 탄핵 이 얘기가 박지원 대표의 언급에서 나오면서 잠시 서로 공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야사당이 어떻게 총의를 모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고요. 상황이 좀 더 유보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야사당에 합의되는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사당 대표들의 그리고 원내대표 4+4 회동의 결과는 국회 정론관에서 대변인들이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그 현장도 저희가 대변인들의 목소리도 어떤 합의안이 나왔는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 시즌2를 열어야 된다라는 심상정 대표의 비유가 상당히 많이 와닿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이 어쨌든 오늘로써 종료가 됩니다. 물론 공소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최소한의 인력들, 최소한의 업무는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듯이 어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이런 여러 가지 수사 행위는 이제 오늘 이후에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이 오늘 또 마지막 정례 브리핑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물론 뭐 3월 3일이나 3월 4일쯤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긴 하겠지만요. 이렇게 수사 기간 동안 있어왔던 정례 브리핑은 오늘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도 저희가 2시 반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검을 향한 많은 응원의 목소리 이런 것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사실 이 헌재 최종 변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최종 변론 전에 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잠시 말씀을 나눠봤는데 탄핵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 탄핵과 이 헌재 탄핵 심판과 특검은 일란성 쌍둥이다.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의 한 축을 무너뜨리면 되겠느냐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황교안 총리를 탄핵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총리 탄핵 속추안을 발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만으로도 3분의 1이 넘죠. 그래서 발의하는 것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야 3당 의석수가 166석입니다. 탄핵이 통과되려면은 재적의원수의 과반, 그러니까 150석을 넘어야 되는데 166석이면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은 지금 야 3당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모습인데, 자, 뭐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보수층의 집결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에게 대선 주자, 그 유력한 보수층의 대선 주자를 꼽히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해야 되고 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탄핵 심판대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고 그리고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모습을 보여온 황교안 총리를 탄핵을 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 사실 일요일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받았거든요. 정의당이 2시간 넘게 농성을 하다가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서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 어제 오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면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아침 9시 반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 국민들의 목소리, 의견, 이런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내일 3.1절 촛불집회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황교안 총리의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촛불집회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서 민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분석에서는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헌재를 지켰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속 방송을 해드렸는데 어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보셨듯이 아침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헌재 앞을 찾아온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한 수십 명, 뭐 많게는 70~80명까지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탄핵 기각 그리고 탄핵 각하를 외쳤습니다. 맨 처음에는 탄핵 반대하다가 탄핵 기각을 외치다가 이제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 논리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논리와 이제 맥이 다 있는 거죠. 8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이게 재심 사유가 되고 8인 체제에서 내려진 이 판단은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에 들어갈 그런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하라라는 주장을 어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그 분들께서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탄핵 각하라는 그런 구호가 좀 많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기자회견으로 얘기를 했다가 기자회견이 집회화가 되면서 경찰들이 서있던 불법 집회라고 하면서 서있던 시민들을 끌어내는 팔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는 상황이 있었고요. 팔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바닥에 계속 누워있는 그런 남성들의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중간중간이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조기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의 실랑이도 있었는데요. 아주 뭐 큰 불상사는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렇게 오전부터 이어진 이런 헌재 앞에 이런 모습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요. 사실 어제 8시 37분에 최종 변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까지 태극기를 든 그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한 4~5명 정도 그때까지 남아 있더군요.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느냐라는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고, 하지만 그 전날에 전날 저녁에 대리인단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도 그 정경영 쪽에서 요청이 와서 그것을 뭐 자신이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자백에 따르면, 네, 증언에 따르면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걸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백이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했는데요. 글쎄요, 많은 분들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도 이 최순실 씨에 의해서 장관으로 낙점이 됐다는 걸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런 인사, 비선실세 인사 개입,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미르 K스포츠 재단 선의로 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구속돼 있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것에 가슴이 아픈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성실히 받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헌재에도 출석을 마땅히 해야 되는 당사자였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결국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특검 수사, 특히 특검 수사는 날짜까지 잡혀 있었는데 언론에 날짜가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청와대가 약속을 파기해버렸죠. 그 이후에도 특검이 계속해서 협상, 협의를 했는데, 특검이 원칙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을 녹화하고 녹음하겠다라고 했더니 청와대 측에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입장을 전해와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무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70대, 50대 뭐 이렇게 차명폰을 만들어왔고 계속 만들었다가 폐기했다가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 씨와 통화한 것도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 있거든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570여 차례, 그리고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피했을 그 이후에도 127차례나 통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결국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잘 얘기가 좀 됐나요, 대표님? 잘 됐습니다. 잘. 아까 그 선 총리 후탄핵 얘기 나와서 좀 이게 뭔가 좀 공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들었었는데. 그 뭐 다 정치 프로이신 분들이 뭐 다 국민에 대해서 선거 때니까 또 한 말씀씩 하신 거죠, 뭐. 그거는 뭐 그건 논의된 바 없고요. 네. 오늘 만난 거는 이제 지금 특검 수사가 강제 해산된 데 대한 대책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어제 원내대표들이 특검법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3월 2일 날 직권상정을 통해서 반드시 처리한다 입장을 확인했고요. 네네.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들이 그 뜻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바른당을 빼고 나머지 3당이 합의를 해서 탄핵 추진을 위해서는 3월 2일 날 보고하고 그래야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일정을 특정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네. 뭐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탄핵 추진과 또 개혁입법,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여러 가지 국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3월 2일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투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짜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특정할 수가 있는데 특검법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의장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세균 의장에게 좀 달려있는 그런 면이 좀 크네요. 그래서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일단 원내대표들이 오후에 가서 뜻을 전하고 네. 여의치 않으면 또 대표들도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황교안 이 총리 탄핵 그리고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의 역할, 정세균 의장에게 많은 것이 달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야사당 대변인들이 아마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직 대변인들은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들만 지금 나와서 다른 일정으로 이동을 했고요. 대표들이 합의한 그런 내용들을 각 당 대변인들이 얘기해야 될 텐데 대변인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요. 대변인들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마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세세한 문구, 문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대변인 브리핑이 있을 때는 저희가 카메라가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아래 정론관에. 그때 넘기도록 하고요. 제가 잠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8일 특검 수사 기간 마지막 날 오늘 이 국회 이 현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아마 오후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야사당 대표들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뭐 숙고를 하겠죠. 네, 숙고를 할 테지만 3월 2일 본회의가 이제 뭐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번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직권상정 요건이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은 비상사태 이 상황이 돼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작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작년에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될 때 그때 비상사태였나요? 비상상황이었나요? 그것보다 지금 탄핵정국이 더 비상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런 국민들의 뜻, 야당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희가 유심 유익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야의 합의 그 교섭단체 여야 사당의 합의 이것은 뭐 쉽지가 않으니까 직권상정 박상정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자들은 이제 정론관으로 이동을 한 상황인데요. 자, 그럼 저희가 그럼 정론관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대변인들이 들어오면은 그 브리핑의 모습을 또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9시부터 열렸던 그 야사당 당대표 원내대표 이른바 4+4 대표 회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이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참 잘 됐습니다. 오늘 회동은 정의당에서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개의 그 결과를 브리핑해 드릴 텐데요. 두 개의 결과 지금 바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한 합의사항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사당은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야사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즉각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전에 추미애 대표가 백브리핑으로 원내 대표들이 오늘 의장 만나서 직권상정 문의한다고 했는데 혹시 시간 장소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네. 곧 정해질 것 같아요. 네, 국회의사 일단 원내 대표들이 의장과의 그 오늘 저희가 발표한 사항을 공지로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세부적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간은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리 탄핵안 관련해서는 바른정당은 계속해서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가셨나? 네, 가셨어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에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미 발표한 대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고요. 바른당은 지금 가셨는데 바른당은 황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같이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그 당대표, 바른당 당대표께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였습니다. 네. 그 탄핵의 사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그 바른당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적인 건 그쪽에서 직접 듣는 게 좋겠습니다. 직권 상정 가능성은 없고요. 뭐 저희는 저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요청하기로 했는데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모인 야사당 당대표 원내대표들의 그 강력한 의지였고요. 의장님께서도 지난 23일 본회의 때는 황교안 대행이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미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특검의 지속에 대해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현재 요청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얘기가 잘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들이 하신 말씀이라 그 뒤에 비공개 때 그 문제를 연장해서 논의한 것은 없고요. 각 당 입장은 따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새 특검법인가요? 아니면 특검법 개정 아닌가요? 근데 개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발의된 걸 말씀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고요. 또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고 현재 시행 중인 특검법이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특검법도 특검 오늘로서 수사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유지 범위 내에서는 특검이 살아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 특검법을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 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켜 놓는 이 조항을 넣으면 결국은 현재의 특검이 다시 되살아난다. 라고 법률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부분을 이렇게 연구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야 4당 4+4 회동 결과는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구입니다. 네, 직권 상정하라라는 건데요. 오늘 오후에 야사당 원내대표들이 아마 정세균 의장을 만나는 그런 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중으로 정세균 의장을 만난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중에 다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 안아서 이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 그리고 황교안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여기에 참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야당이 촛불 민심, 탄핵 정국을 견인해온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 안아서 이걸 결과물로 만들어낼지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도 저희 오마이TV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호의 현장 분석 오전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럼 화면을 저희 VCR 그리고 녹화 중계로 넘겨서 잠시 함께 하시다가 11시에는 장윤선의 팟장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네, 생방송 인터뷰인데요. 11시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 현장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뭐 질문이나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면, 상황이 허락되는 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오마이TV 채널 고정 본방사수입니다. 저는 잠시 뒤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오마이TV 박정호입니다.